당장 내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역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신라시대 주사위를 만드는 수학 심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원수투 이외에도 기하를 더 배우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공계 쪽으로 탐구를 할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은 조리과 학생들만 이 조리 실습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다른 과 학생들도 조리 실습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부분 도입되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단위제인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바뀌면 50분 수업 17회가 1단위로 적용되는 방식에서 16회가 1학점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특목고와 인문계고, 특성화고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교실과 교사 수를 확보해야 해 학교 현장에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강사분을 갖다가 섭외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그 교사 또는 교수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 지역은 학생들이 교과 교사가 있는 학교로 이동하는 거점 학교와 온라인 수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맞는 고교 학점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가 어떻게 고교 학점제가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간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 과목은 물론 심화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육 과정이 다양해지고 대입이나 취업에서의 진로 선택 시기도 앞당겨지는 만큼 학교 현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